안녕하세요. 카카오 게임즈 대표 조계현입니다. 원래 이제 되게 구석진 시골에서 살아서 컴퓨터를 본 적도 없고 대신 이제 어렸을 때 방학 때 서울에서 본 오락실 게임기들, 그때 이제 인베이더, 갤러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되게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과학고를 다녔는데 거기 입학해서 애플 2를 처음 봤습니다. 애플 베이직도 이제 기술 시간에 공부하고 뭐 그랬던 게 있고, 아무튼 2공계에서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려면 그 계산기로서 컴퓨터를 되게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수업이 재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로 하는 걸 빠르게 해준다 그 정도 생각이었고, 수업보다는 이제 애플 2로 했던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임은 가라테카, 그다음에 뭐 로드런너, 그다음에 울티마 같은 게임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컴퓨터에 대한 흥미를 되게 올려줬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그 베이직으로 인베이더랑 약간 비슷한, 겉모습은 좀 비슷한 그런 게임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친구들한테 그 해보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좀 단순해서 저를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튼 되게 축복받은 그 세대인데요. 제가 87년도에 그 카이스트에 입학했을 때 필수 과목으로 그 유닉스 OS하고 C언어 이런 거 배웠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카이스트는 인터넷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터미널에서 그 IRC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채팅을 할수 있었고, 그 친구들하고 터미널 앞에 앉아서 다른 나라 애들이랑 뭐 채팅하고 그랬고, 이제 뒤에 서 있는 애들이 이제 무슨 음악 좋아하는지 물어봐라 막 이러고,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아, 이게 단순히 컴퓨터가 그 경계를 허물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당시에는 되게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가 이제 IBM PC뿐만 아니라 워크스테이션 또는 맥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있었고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 이게 세상을 되게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를 대학 초년생 때부터 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대학의 학생들보다 제가 한 5, 6년 정도는 먼저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자과나 기계공학과 이런 거는 그런 부품을 만든다는 생각이 강했고, 컴퓨터는 이제 아무튼 미래 기술이고 되게 유망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컴퓨터는 이제 뭐 입출력 장치와 저장 장치를 가진 빠른 계산기? 사실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반은 컴퓨터 없이 살았고 반은 이제 끼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없으면 못살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용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단순한 그런 이제 계산을 빨리 해주는 애가 아니라 이제 개인들의 경험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연결되니까 그런 복합체, 그런 걸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뭐 시대에 맞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오락실 시절에는 무슨 진짜 오락실의 게임들, 뭐 인베이더 갤러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수많은 게임들, 뭐 격투 게임들, 그다음 뭐 스타디움 히어로 같은 야구 게임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뭐 가라테카나 로드런너, 울티마 이런 거, 그런 거 했던 거 같고. 다음 대학원생 시절에는 뭐그 커맨드 앤 컨커 뭐 이런 거,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뭐 디아블로 뭐 이런 거 많이 했고,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점심시간에 위닝 일레븐, 밥 먹고 나서 하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던 거 같고, 근데 이제 게임 쪽 일을 하면서 이제 되게 열심히 했던 게임은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건 이제 제가 40인 공대, 정규 공대를 했었어요. 정규 공대 힐러였는데 그때 40인 공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을 저버려야만 될 정도로 시간을 쏟아야 됐기 때문에 그거 이제 되게 열심히 했던 거 같고, 이제 일과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회사에서 게임을 열심히 했었으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게임들이 무슨 뭐 스페셜 포스, 뭐 슬러거,
그다음 뭐 피파 온라인 처음 만들 때부터 하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그 중국에도 잘 되는 크로스파이어. 그다음에 뭐 검은 사막. 예, 검은 사막. 되게 좋은 게임이고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일과 관련돼서는 그런 거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오딘 같은 게임 회사 일이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게임은 이제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니까 뭐 다 해보진 못해도 시간이 어릴 때처럼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장르에 되게 좋은 게임이라고 하면 그건 꼭 해보려고 하고요. 못하면 이제 요즘은 유튜브 게임 리뷰만 그냥 보기도 하고 플스5로 올 초에 열심히 했던 거는 뭐 고스트 오브 스시마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 만든 일본 게임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게임은 계속 몇 년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게임과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는 아주 상상도 못했었고요. 삶의 여가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과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 개발자는 이제 뭐 프로그래머만 있는 거는 아니고 뭐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게임 시스템을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획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은 점점 더욱 현란하게 되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전히 중요한 건 되게 기본기 또는 본질 또는 코어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게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무튼 뭐 책을 많이 읽고 또 외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책을 한 권 권해드린다면 뭐 이미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랍코스터가 쓴 재미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재미가 어떻게 생기는지. 과거의 중요한 이정표들이나 또는 이제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은 어떤 미래 기술 이런 걸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그런 이제 게임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런 게 좀 담겨 있고 쌓여 있으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게임 같이 했던 그냥 길드장님들. 근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아무래도 서비스하는 회사의 일원이니까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거기에 이제 길드장님들 목소리만 뭐 디스코드나 이런 거로 들은 목소리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혼나고 그 다음에 뭐 칭찬받고 그래서 막 되게 좋아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